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신드라를 VIP로 받는 연미복 신드라 덱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신드라의 카운터부터 알려드리자면 앞라인 수훈 장식띠나 앞라인을 거신을 쓰는 조합 이두개 정도밖에 없는데 밀고 들어오는 적 상대로도 좋고 암살자 상대로도 좋고 상대 원거리 딜러 쓰는 조합으로도 좋습니다. 신드라는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50킬 리로를 해주는데 기본적인 상황에서 6렙 스쿼드는 레오나, 블리츠, 브랜드, 자이라, 신드라, 직스 요렇게 해주시면 딜탱 밸런스 아주 좋구요. 탱템은 레오나를 주시고 빌드업 해주시고 신드라 템으로는 쇼진 플러스 딜템 아무거나 주셔도 됩니다. 보통 복원 하나 주고 나머지 하나를 랜덤으로 주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라바돈, 대천사 총검, 인피 요런 AP템들은 다잘 어울리니까 남는 댐 주시면 됩니다. 6렙 리롤 때 레오나 3성, 자이라 3성, 신드라 3성을 같이 봐주고요. 혹시나 탈론이 잘 떠줘도 탈론을 3성 보면서 나중에 오연미복으로 섞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츠까지는 보기 힘든 게 이미 3성작 볼게 4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창고가 터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애초에 진짜 잘 떠주는 게 아니라면 미리 포기를 해주면서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자, 혹시나 연미복의 상징이 있다면 레오나, 탈론, 신드라, 브랜드로 4 연미복 받아주시고 블리츠를 내렸기 때문에 앞라인 비전 마법사를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드라랑 같은 비용인 2코짜리 스웨인을 자주 써주고요. 스웨인한테 연미복을 주는 것도 체력이랑 주문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스웨인도 잘 떠준다면 삼성작을 노려주는 것도 좋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학자의 상징이 떠졌다면 카사딘을 추가시켜서 4학자를 섞어주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 덱은 신드라가 스킬을 자주 쓰면 좋은 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4학자까지 써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 4학자에 비전 마법사가 없지만 앞라인을 추가시켜서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초반에 어떤 조합이 됐든 6렙 구간에 신드라 3성까지 찍어주시고 이렇게 8렙을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8렙 조합은 4학자 베이스에 3 연미복 그리고 앞라인은 브라움으로 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4학자를 쓸 때는 실코를 쓰게 되실 건데 실코의 흑막 버프는 신드라와 자이라 3성이 받게 해주시면 되고요. 항상 요렇게 둘이 붙여놓기 때문에 템 여유만 된다면 자이라한테 성배 3개까지 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연미복 상징이 있다면 5연미복에 4학자가 가능한데 연미복은 제리만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제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드레이븐으로 쓰겠죠. 혹시나 탈론이 3성이라면 탈론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 툴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딜탱 밸런스를 잘 맞춰주시고 6학자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7 연미복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신드라 덱 리롤 타이밍, 그리고 레벨업 타이밍, 그리고 각종 꿀팁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 레오나. 저는 요즘 초반에 이 레오나 떠주면 활기 좀 아깝거든요? VIP 신드라든 브랜드든 뭐로 써도 좋아서 일단 요렇게 갑니다. 자, 대검. 오케이. 리롤 신드라 들어갑니다. 장갑. 뽀삐. 일단 여기선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팔고, 레벨업을 해주고, 요거 올려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살게요. 신드라 하겠다는 의지 좋습니다. 바로 뽀삐 사주시면서 마무리. 그리고 연미복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놔야 VIP가 더잘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벨업 템포 빨리 해주면서 가다 보면 신드라 VIP가 뜰 확률이 올라가겠죠. 지금 뜰것 같아요. 아비 일단 학자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주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자, 너무나 쉽게 이겼죠. 좋아요. 이제 VIP 신드라로만 떠주면 끝. 아, 제가 원하는 건 요게 아니거든요. 과감하게 넘길게요. 왜냐? 신드라 뜰만해요, 진짜. 저는 다음 턴에 VIP 신드라가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팔아. 음전자 먹자. 그렇게 팔아주시고. 저 진짜 다음 턴에 신드라 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레벨업 눌러 놉시다. 자, 신드라가 던지는 곳이 구석인데, 거기에 자이라가 또 스킬을 써준다면, 딜라인 딜러는 싹다 죽겠죠?
한 마리만. 그렇지, 요 정도로 지는 거 만족. 자, 진이 떠졌는데 필요가 없죠. 이러면 아까 레오나 사서 잠깐 쓸걸. 그리고 저 카사딘 나오면 무조건 살 거거든요? 카사딘이 안 떠주네요. 학자 상징이나 심장 먹었을 때는 3년미복에 4학자 섞어주면 또 좋거든요. 자, 이번 상대는 용병이라 너무나 쉽게 이겨졌고요. 다음 턴에 VIP 신드라 뜰 거예요. 신드라가 나와줘야 거기에 VIP가 또 적용될 확률이 있겠죠. 신드라가 나와줘야 돼. 아, 연미복이 안 뜨니까 VIP가 뜰 확률도 0이죠. 자, 지팡이 좋습니다. 그냥 복원 바로 박아줍니다. 자, 세주안이 팔고요. 남은 돈으로 카사딘 사고. 어? 이거 다음 턴에 6렙 찍고 좀 많이 돌려서 신드라 VIP로 찾을 겁니다. 저 진지해요. 이자 보자. 신드라 뜰 거야. 템 넣어놔. 자, 신드라 진짜 뜹니다. 잘 보세요. 다음 턴에 6렙 찍고 영원까지 바닥을 리롤. 자, 요거 일단 붙여주시고. 자, 바닥 리롤 들어갑니다. 신드라. 그쵸. 연미복 VIP는 굉장히 잘 떠요. 대신 신드라가 떠줘야 거기에 VIP가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뜬다 했죠. 이성작 할게요. 리롤 기대치 레오나 신드라 둘 다 있죠. 이거 지금 안 사요. 여기까지. 이거 떠야 되는데. 이거 신드라 VIP 신드라로 되는 순간 피관리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팔기 아까우니까 이성작을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떠주네요. 일단 딱 봐도 이겼죠? 이래도 센데 VIP가 된다? 더 세진다는 소리입니다. 와, 신드라를 준대요 여러분들. 요거 안 고를 이유가 없죠? 신드라를 주는데 안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승 스타트. 아, 제가 그 이론을 설명드렸죠? 연미복을 3연미복 섞으면 VIP는 잘 떠요. VIP는 잘 뜨는데 신드라가 뜰 확률 40% 6레벨이죠. 6레벨에 신드라가 뜨기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신드라 뜰 확률에서 연미복이 다시 뜰, 아니, VIP가 뜰 확률. 그걸 계산했을 때 VIP는 진짜 잘 떠주기 때문에 신드라만 떠준다면 그게 VIP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오케이? 자, VIP 신드라. 이렇게 됐을 때 싸움이 어떻게 되냐. 이번 상대 사비전. 무려 주문 칼날이 있는 사비전이죠. 자, 붕 날려주고. 자, 이게 끝이냐. 아니요. 한 번 더. 붕 날려주고. 자, 이게 끝이냐. 아니요. 한 번 더. 한 번 더. 붕 날려주고.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진짜 한 번 더. 이번에 날려주면. 그리고 자이라 스턴까지 연계. 어? 이번에 날려주면. 어? 나이스. 요렇게. 자, 여기서는 장갑 먹을게요. 신드라. 이 장갑으로 뭘 만들면 좋냐. 바로 인피나 아니면 삼성작을 좀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도장 아니면 침장 등등이 있겠죠. 자, 날려버리고.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딜러 트림 같은 거 잘 자르죠. 또 날리면은 뒤에 딜러도 잡고.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살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뭘 사줘야 되냐. 어차피 나중에 학자는 얘 말고 4코 5코짜리 레나타나 실코로 써주는 게 더 좋고요. 그러면 얘 삼성은 잘 나오면 볼 수 있겠지만 거의 안 본다는 소리죠. 삼성작은 얘 2코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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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3코짜리 요렇게 봐주면 되고 나중에 불츠도 거의 안 쓰긴 하는데 얘도 삼성작이 된다면 봐주긴 해요. 얘 스킬 텀이 좀 길어서 치명타가 무조건 터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인피도 주고 싶긴 합니다. 치명타가 터지면 센데 한번 날렸는데 안 터지면 좀 허무하거든요. 자, 마지막 날려주면 끝. 이자 못 보죠. 자, 연미봉 레오나 사주시고 브랜드도 아빠 대검. 어? 연미복 하나 떴는데요?
이러면은 연미복을 자이라까지 준다면? 오연미복 이렇게 가자. 불츠 안 써. 그리고 인피까지 나왔네요. 그냥 주죠. 그리고 운전자로 얘 원탱이니까 가고일 같은 거 줘도 좋거든요. 일단 넣어놔. 이번 다음 템은 탱템을 웬만하면 가져올 것 같아요. 용발이나 가고일 둘 중에 하나. 진짜 운도 없는 게 분명 방금 용병 상자 깬거 같거든요. 이0 스택인 거 봤을 때 운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제 6렙 50원이 다시 모였죠. 이때부터 50킴 리롤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또 졌죠. 팔론 자이라 한번 더. 여기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맞았고요. 이번 상대가 좀 셉니다. 장갑 하나 먹을게요. 요거 팔고 리롤 좀 돌려볼게요. 하나, 그만 떠들어. 둘, 행동으로 보여줄 때. 셋, 타협하지 않는. 넷. 일단 여기까지. 피40 정도 되면 그때 올인할 생각을 할 거예요. 아직은 올인 안 합니다. 아, 이거 싸움 구도가 좀 이상했다. 일단 이번 상대 트린. 귀엽죠? 제가. 이거 뭔가 이거 먹으면 좋은 탱템이 하나 뜰것 같거든요? 이거 죽조로 그냥 탱템 생각할게요. 저는 일단 버티는 게 제일 중요해서 탱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수은 줄게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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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대더 맞을 생각이 있거든요. 아직 피 순이 높아서. 여기 맞으면 오다실 때싹다 돌립니다. 싫고야, 빨리 다 죽여, 애들 좀. 얘 죽여. 그렇지. 나비. 자, 피 33이죠.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삼성작 잡아줘야 됩니다. 힘들어. 일단 여기까지. 다음 턴에 자연빵으로 하나 노려볼게요. 벨트? 벨트? 여는? 이러면, 스태틱 하나에 워먹으로 뺍시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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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고 터졌다. 싹다 찾아. 리롤. 리롤. 하나 안 나왔네요. 아, 하나밖에 안 나왔어. 창고가 터지고 터지고 터져서. 이거 다음 턴에도 싹다 돌려서 찾읍시다. 충분히 찾을만해. 날리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이번에도 맞았죠. 다음 턴에 무조건 싹다 찾아야 됩니다. 신드라 삼성, 팔론 삼성, 레오나 삼성. 협하지 않는다. 왜 신드라만 안 떠줘요, 여러분들? 에? 와, 신드라 레오나 견제. 와. 일단 저는 레벨업으로 다시 전환할게요. 자, 신드라 삼성. 뽕, 데미지 진짜 세요. 이제 배치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거든요. 잘만 노려서 날려주면 됩니다. 날려. 자,
한 번 더. 이걸 피해? 날려. 팔론한테 이혼을 준다면? 이번 상대는 오른쪽 배치가 좀 더 좋았어요. 얘네 신드라랑 얘 일로 날려줘. 그렇지, 이러면 상관없어. 와, 콤보 보셨나요? 던지고 뿌리고 이러면은 상대 원거리 딜러들한테는 질 수가 없거든요. 젤이 날라다니는 거 날려보내고. 자, 이번 상대는 육난동군 귀엽죠? 한 번 더. 아, 자이라 스턴 날려주고, 나이스. 잡고 날려주고, 실코가 바이 죽이고. 나이스. 어때요? 정말 좋죠. 일단 불치성 붙여주시고요. 얼심 탈론 좋다. 자, 돈 벌어주시고요. 자, 탈론한테 얼심까지 주면서 마무리. 이렇게 갑니다. 자, 이번 상대 카딕스. 아, 너무 싫은데? 이거 데미진 주거든요? 데미지 못 날리더라도 데미진 줘요. 데미지. 이제 수운도 신드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때요? 정말 좋죠. 자, 여기서 리롤 조금만 해볼까요?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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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신드라 위치 좋고요. 신드라는 항상 딜러 대각선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웬만해서 딜러를 일로 잘 날려요. 말이 잘 안 나오네. 너무 세죠. 그냥 던지면 끝. 수고하셨습니다. 리롤. 자, 이렇게 배치하면 탈론이 일로 가긴 하는데 원래 탈론 위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혁신가 상대라서 왼쪽에 놓는 게 좋아요. 얘 들기 싫거든요. 그래서 탈론을 왼쪽에 두면서 탈론이 왼쪽은 정리해주게. 신드라가 거의 오른쪽에만 날리죠. 먼 거리니까. 그래도 일단 잘 잘라줬고. 자, 던져주면 끝. 자이라 궁 써주고 신드라가 던져주면 신드라가 던져주면 끝. 자이라 거하까지. 아, 근데 심장 뺏겼네. 일단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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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 하나 섞고 리롤. 여기까지. 자, 따로 났습니다. 심장. 모세의 기적인데? 나이스. 살짝 상대를 혼란시켰죠. 무조건 실코 앞에 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 약간 변수로 오른쪽에 났습니다. 신지드가 있어가지고 나도 됐던 거예요. 혁신가가 오른쪽이었으면 그냥 자이라를 오른쪽에 두고 얘가 날릴 수 있게끔 해줬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세죠? 이게 바로 VIP 신드라 100. 요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